그럼 선생님도 카메라를 바꾸면서 준비할게요. 여러분들도 준비해 주면 됩니다. 카메라가 왜안 바뀌니? 자, 선생님 카메라 바뀌었죠? 요 이제 앞에 웹캠을 닫고 여기에 켜져 있는 캠코더예요. 비디오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또 이건 초콜릿이 하나. 그리고 선생님 그림 그릴 거. 자, 이렇게 A4 파일이에요. 파일에다가 이런 걸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쪽 타블렛을 잠깐 닫아도 소리가 들리나? 하나, 둘, 하나, 둘. 소리 들리는구나. 그러면은 타블렛은 잠깐 닫고요. 왜냐면 이제 사진을 띄워놓으려고 타블렛을 쓰는 건데, 그럼 이 화면에다 띄워놓으려고요. 그래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명을 켜야 되죠. 자, 화면만 확대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화면에 내가 이렇게 맞춰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선생님 사진이 그 프랑스로 사진이 세로 사진이네요. 아, 그릴려는 사진이 세로 사진이야.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잘린데 이건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걸 생각도 못했네. 그냥 여기에 작게 그릴게요. 난 여기다 이렇게 작게 그릴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었으면서 이렇게 하고요. 준비된 학생들, 실습 준비된 학생들 들어가주면 되고요. 선생님 그 조금 전에 보내준 유튜브 주소, 유튜브를 보면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우서점이라든가 다른 거는 선생님 유튜브 주소를 전체한테 보낸 게 아니라 개인한테 보냈군요. 준성이한테만 유튜브 주소가 바꿨네요. 미안해. 지금 전체 보내기 돼야 되는데 모두에게. 근데 하여튼 그 채팅창으로도 가긴 갔죠. 채팅창 거 주소 이용해도 됩니다. 빈티지 골목 다시 한번 보낼게요. 그리고 시간이 남는 학생들 여행 가는 버스 안 그리기 전부 다 갔죠. 네, 선생님 채팅을 준성이한테 보냈어요. 마지막 채팅 한 학생한 게 열리더라고요. 네? 질문 있나요? 아, 누군가 질문한 것 같은데. 아, 선생님이 키보드 만지작거리는 바람에 못 들었어. 선생님, 5주 만에 들어보는 질문인 것 같은데. 놓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50원.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람비토 혹은 람비토라고 하는 회사에서 중국 회사에서 만든 트위스비 에코 카피펜입니다. 대만에 그 트위스비 에코라는 펜이 있는데 이뻐요. 되게 예뻐서 이뻤어요. 네, 이거 그거를 이 회사 카피를 한 거죠. 말로는 콜라보라고 하는데 그게 그거죠. 안 말랐네 아직. 이 단점이 이 만년필 단점이 좀잘 마른데요. 근데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다가 프랑스로 이걸 띄워놨고요. 세로 사진이에요. 또 누가? 네. 골목입니다. 골목. 여행지라면서요. 골목도 여행이죠. 이게 지금 지방에 있는 사람은 서울 골목으로 구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 골목 여행 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였죠. 사실 골목 그리고 싶었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들켰어. 그리고 어제 이틀 전인가요?
들전 내 올려놓은. 나 여기 카페인 줄 알았는데 맥주집이에요. 우리 지난 마지막 시간서부터 선생님이 카페 그린다고 해놓고서는 자꾸 맥주집을 그려요. 수제 맥주집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리면서 알았어요. 나는 이게 되게 옛날 빈티지 골목이 있잖아요. 주제가 빈티지 골목이라 옛날 건물을 캤나 보다 했는데, 지금 수업 중인데 전화 왔습니다. 이거 메시지 어떻게 보내죠? 아, 지금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누가 전화를 했을까요? 수업 중인데. 그거를 미리 메시지 안 해놨네. 아무튼, 5분이나 지났네요. 벌써 시작하는데. 녹화 버튼 누르고요. 왜냐면은,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해주려고요. 그렇다고 다시 보기 있으니까 수업 안 할래? 그러면 안 되겠고요. 자, 서울의 골목입니다. 멋진 서울의 골목. 도심에 뭐 여러 가지도 많고 그런 줄 알았는데 빈티지 골목이에요. 자,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소실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거의 이제 거의 일점 투시죠. 이쪽 방향으로 골목의 모든 선들이 그쪽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향하고 있죠. 이쪽으로도 향하고 있고. 그걸 먼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거, 큰 구조물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자, 학생 문자가 왔나요? 쉬는 시간에 답장을 보내야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 기준을 잡는데, 선생님은 여기 전봇대가 있어요. 이 그림, 이 사진 자료에. 그래서 그 전봇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살펴보면은 선잘 쓰는 방법 뭐 이렇게 그런 관련 영상들 본적 있지 않나요? 선잘 쓰는 방법 이런 거 많이 나와 있던데요. 털선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빈티지 골목 동영상에도 그런 설명이 있을 겁니다. 털선 쓰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제한이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털선을 쓰든 긴 선을 쓰든 짧은 선을 쓰든 자기가 편하게 쓸수 있는 선, 그게 가장 좋은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영상에 나온 분 작가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림을 좀 빨리 늘고 싶고 잘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지금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전공자 학생들, 전공자 학생들한테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한 시간 내에 뭔가를 이제 완수를 해야 되는 입시생, 그런 입시 준비생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데요.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림을 전공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기보다는 취미 그리고 이제 캠공 방과후 수업 요즘 학교에 미술 수업이 없잖아요. 그거를 어떤 보완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활동하고 있는 그 동호회도 전공자분들도 있지만은 순수하게 취미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요. 그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지금 물론 선생님이 쓰는 선은 긴 선이에요. 한붓 그리기 뭐라고 할까요? 원샷 원킬 한 번에 그리는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 털선 짧게 이어가는 거 그거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장 쓰기 편하고 그런 걸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그릴 때. 그리다가 틀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 같이 이제 어떤 이런 시범 보여주는데, 시범 잘못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그림에 부담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소몰이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그런 선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만약에 털선이라도, 그렇다면은, 저도 관계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안 써요. 쓸 때도 있어요. 이 작업 이전 거 빈티지고는 뭐 그건 정말 설성으로 그렸어요. 자, 선생님은 전봇대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봇대를 먼저 그리고 전봇대 주변으로 해서 그려질 글 여러 가지들 그리는 거고요. 꼭 반듯하게 그려야 되는 건 그려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선쓸때좀 삐뚤삐뚤해지고 그게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얘기 듣습니다. 선이 굉장히 반듯하세요. 막 자루 된 거, 자루 자대 그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잘 썼다라는 칭찬이라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다는 표현보다 너무 좋아요. 하지만은 자연스러운 그림은 좀 삐뚤어도 자기 느낌, 자기 감성을 듬뿍 담은 그런 작업이 좋다라고 했고 여러분들한테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반듯하게 쓰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반 스케치 규정 뭐라 할까요? 서식, 틀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면은 현장 스케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반 스케치 하는 분들 보면은 그림 다 그려놓고 자기가 그린 곳의 모습 그 앞에서 이렇게 한번 인증샷 딱 남기잖아요. 그게 나는 현장에서 그렸다. 정통 어반 스케치를 하고 있는 어반 스케쳐스. 어반 스케쳐스 맞나요? 다 그러거든 거죠. 물론 우리도 그럼 좋죠. 그리고 이 토요일 수업의 취지가 낮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대면 수업이었으면은 밖에 나가서 지금 시간이에요. 수업 계획표에 이 시간에 야외 수업으로 적혀 있었죠. 아마 어쩐지 여러분들도 야외 수업 하나보다 해서 이 수강 신청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현장 스케치가 어려워요. 그럼 수업 과목은 어반 스케치로 해놓고서 그렇게 안 하는 건가요? 네. 여건상. 너무 이 서식, 규칙, 규율, 틀, 규정에 우리 얽매이지 말고 편안하게 그리라는 말을 선생님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네. 빈티지, 골모, 프랑스로. 반듯하게 좀 쓰지 말고, 좀 삐뚤삐뚤하고, 좀 자연스러운 선을 써보란 말이다라는 건데, 선생님은, 이거를, 평생을 지금, 이런 선들을 써와가지고, 삐뚤게 하려면 의식을 해야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선이에요, 선생님한테는. 일단 오늘은 시범이니까, 일단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할게요. 이쪽 골목, 이쪽 골목 먼저 그릴 걸 그랬네. 왜냐면, 이거 그리다가 손에 묻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왼쪽부터 그리는 게 깔끔합니다. 선생님은 이쪽 전봇대를 먼저 그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카톡 왔나요? 아니구나. 여기 갈비집 간판. 여러분들 사진, 선생님 다 전송해줬나요? 전송해줬죠? 오픈 채팅방에 있는 건데 혹시 못 받은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질문을 줬겠지. 그렇죠. 마포 숯불 갈비 대전에도 있는 것 같은데 마포 갈비 있잖아요. 세종에도 있지 않나요? 어디 본것 세종이 아니다. 세종에 못본것 같다. 자 연일 물론 뭐 많은 건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옵니다. 특히 대전은 교회 발 확진자가 40명이 넘었어요. 교회에서 시작된 신자들이 무섭죠.
어디를 이렇게 마음 놓고 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5분 후에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진행합니다. 오늘 선생님 시범도 5분 후에 잠깐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지난주에 자 여러분들은 10분 쉬어. 그래놓고 선생님 안 쉬고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못 쉬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는 학생들은, 보면서 하는 학생들은 뭐야 쉬라고 해놓고서는 선생님 왜 그리고 있어? 그럼 못 쉬잖아. 그래서 10분 쉴 겁니다. 5분 후에. 시간을 잘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큼지막한 시계를 하나 갖다 놨어요. 시계 보면서 해도 되고. 시간 보이나요? 이렇게. 골목에 있는 풍경들, 아기자기한 구조물들. 구조물들이 아기자기하진 않지만, 성향에 따라서 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이렇게 선들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천막 같은 것도 있고 에어컨 선도 있고 전기선도 있고 이런 풍경을 나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앞쪽, 선생님이 그걸 생각 못했네. 조금 진하게,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은 조금 진하게 해요. 만년필을 많이 쓰는 학생이 있으면은, 선생님도 이제 만년필 쓰면서, 가는 선은 이 립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쓰는데, 두꺼운 선은 립을 바로 해요. 그럼 두껍게 나오거든요. 네, 좀 잉크 흐름이 갑자기 좋아졌네요. 너무 많이 나오네. 종이 때문에 그런가요? 좀더 내려왔어야 각도가 이쪽 접힌 천마 그 느낌이 잘 나올 텐데 그건 안 나올 거네요. 그리다가 조금 틀리는 부분 너무 마음에 두고 그리지 말라는 점 라고 매번 얘기하면서 엄청 마음에 두죠? 저 목소리가 이 마이크로 들어가면 참 좋은데 이 녹화하는 비디오에는 사실 마이크가 없어요. 나중에 들어보면은 잘안 맞더라고. 그리는 거하고 이거 잘안 맞아요. 여기서 끊을까요? 자, 일단 선생님은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나머지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4시 반 정도까지만 이걸 스케치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50분에 평가를 시작할 거라서 그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실습 중인 학생들은 쭉 2교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3교시 시작하고, 30분서부터 보내줘도 되고요. 50분서부터는,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50분부터는, 그때까지는 그림을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10분 쉬었다 한다면 메시지 보내줘야지. 채팅창에다가. 영어였어. 이러면은 선생님 독수리 타법이 공개가 돼버리네. 갔나요? 이거를 전체 두개다 보내야 되는데요. 모두 자 이렇게 모두한테 갔죠? 네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카메라 켜고 녹화 켜고 조명 켜고요. 자, 10분간 쉬었습니다.
10분 쉬는 게 좋은데요. 여기저기 주변도 정리하고 물도 한잔 마시고 앞으로는 10분씩 쉬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범 선생님 실시간 시범 보고하는 학생들은 이어서 하면 되고요. 개인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준비한 사진 보고 또 역시 이어서 그려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현재 충정역 3번 출구 뭐였지? 프랑스로 네, 그곳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빤듯한 선이 보기엔 더 이뻐요. 이뻐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비전공자들이 봤을 때 너무 막 일러스트 같이 반듯하게 그려놓으면은 언제부턴가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담스럽다 않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니까 보기가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전에는 이 반듯하게 그리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렇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점. 오히려 우리가 보기 편하게 조금 삐뚤삐뚤해도 그게 더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빨리 그려야지. 빨리. 아, 삐뚤삐뚤하게 그리려면 빨리 그리면 돼요. 사실은 아주 쉬운 원리인데 선생님 되게 어렵게 할 것처럼 고민을 했는데 빨리 그리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퀵드로잉 선생님 요즘 조금씩 연습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게 퀵드로잉입니다. 말 그대로 빨리 그리는 그림 어반스케치 현장에서 그리는 어반스케치를 한다. 그럼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느긋하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빨리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느낌을 한다 그러면은 반듯한 그런 선보다는 자연스러운 선이 많이 나오겠죠. 퀵드로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나아야겠다.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게 이 위에 선반처럼 올려져 있고요. 그 옆으로는 이 뭘까 싶었는데 의자 같아요. 의자를 조금 눕혀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의자 느낌이라는 거고 셔터 등 같은 것도 있고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마포 갈비집인 것 같습니다. 투시 이 소실점은 조금 틀려도 틀리면 이상하지 조금 틀려도 사실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 시간부터 선생님이 살짝 강조를 하고 있죠. 초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지면은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창문 투시라든가 특히 1점 투시일 경우에 2점 투시일 경우에는 초실점 두 개 방향의 소실점이 투시가 조금 지켜져 주면은 그것도 역시 구조적인 안정감이 있다라는 점. 털선 써도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투시도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리는 거고요. 아, 투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좀 무시해도 돼요. 투시가 이거 전공자 우리 전공 학생들은 투시를 가급적이면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은 아까 우리가 좀 비전공 학생들 그걸 취미로 미술 학교에서 못하는 미술 수업에 어떤 대안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 너무 투시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요. 일단 그림의 투시를 공부하면서부터 그림이 재미가 없어요. 어렵거든.
무섭잖아요. 또 틀릴까 봐. 선생님도 무서워요. 그러면서 아, 틀리면 어떡하지? 지금 이제 시범인데 온라인 시범이고 어? 그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유튜브에 다시 보기 올려야 되는데 방금 또 문제가 왔나요? 그랬군요. 결석한 학생이 결석 사유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결석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좀 사유 문자를 보내주면은 선생님 별도 연락은 하진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뭐 학교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뭐 팀 공수 안 나왔다고 왜 그러나 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친구들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초반에 인터넷 환경, 인터넷 안 되는 학생들도 조사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PC 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조사를 한 것 같아요. PC 지원. 작년에도 우리 코로나 초기 때 선생님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서 PC 지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 이제 컴퓨터가 하나씩 있어서 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아이들이 모두 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바람에 부족했어요. 선생님 노트북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온라인 수업에 다 동원이 됐죠. 지금은 뭐 이제 1년을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온라인 수업 하는 게 오히려 더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선생님도 온라인 수업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대면 수업도 지금 병행을 하면서 하는데요. 그래서 더 길어졌다가는 온라인 수업에 적응이 될 것 같아. 자, 마포 돌비치 간판이 그려졌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네요. 쏨쏨 타이? 이거 외국 브랜드 같은데요. 그 간판하고 그 집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뭐 안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왜 당근 그러지 않았대요? 당근 마켓 알림이 한번 왔었고요. 방금은 밴드 알림이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밴드. 이거 사실 미션 제안작인데 미션작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사진 올려주신 분이 괜찮다고 활용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그림만 나가고 사진은 오픈 채팅방으로만 공유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들 수업 사진들 선생님이 찍은 거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마음대로 공유해도 됩니다. 근데 왜 우리 지난번에 작가 선생님이 이렇게 공유해 주신 거 있죠? 그런 거라든가 뭐 핀터레스트라든가 구글 이런 데서 다운받은 그림들은 함부로 공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지금 누가 들어왔나요? 참 2교시에는 뭐 굳이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실습 시간이기 때문에 온라인 실습을 진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 실습을 진행하거나 선생님 실시간 수업을 보거나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2교시는 그렇습니다. 여기 좀 틀렸구나. 일단 넘어갈게. 사실 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틀렸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죠. 그린 사람만 아는 여러분들하고 쌤하고 그린 사람만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 맨홀 뚜껑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는 공사한 흔적이 있고 그림자군요. 여기는
그래서 이따가 사인해야 되는데 좀 너무 많이 그렸네. 자, 그리고 아까 그 내려오던 전봇대 마저 마무리하고요. 선생님은 전봇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쪽 2층 건물, 2층 건물인지 뭐 3층 건물인지 잘 모르지만 그 부분까지 들어가고 이쪽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네, 누가 들어왔나요? 아, 들어오고 있는 거군요. 2교시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실습작은 4시 50분까지 전송을 해줘야 우리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뭐 점수 매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평가해주고 그림 같이 보는 거 전송을 안 해주면은 생활기록부에 뭐 적을 때 되게 막연하게 적혀줍니다. 그런 게 없어. 그냥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그게 크십니다. 그래서 실습작을 좀 보내줘야 근거도 남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글 적을 때 그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좀 적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생활기록부 전형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뭐 그걸 뭐 굳이 쓸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럴 경우에 그런 거 심사하는 분들은 딱 보면 알겠죠. 이거 대충 적은 거구나. 혹은 이건 실제 그 경험을 했을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구나. 그게 있습니다. 조건물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어반 스케치 그릴 때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전선 이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전선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뭐 전선 하나 뭐 빼먹어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동네 정전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보이는 대로 그 느낌을 살려서. 자, 어떤 그림인가 관찰했는데 전봇대에 전선들만 이렇게 그림을 그린 작가 작품을 봤는데요. 분위기 있더라고요. 느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전선 전봇대 요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 부분은 잘 안 보여서 모르겠다. 자, 이제 앞길로 넘어갑니다. 원래는 이 앞쪽, 이 왼쪽부터 그랬어야 이쪽으로 묻지가 않을 텐데 묻어나면 어떡하나 살짝 걱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안 묻게 조심하면서 그려보죠. 저 멀리 있는 조그만한 집, 뭐 조그만한 집은 아니겠지만 나무 있는 그 부분서부터 그릴 계획입니다. 전기 관련 어떤 부분, 가스 배관인가요? 그런 게 여기 이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게 아마 전기 보는 계량기 쪽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전봇대 뒤에 전봇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구나. 선생님도 시범은 4시 반 그거까지 더 할 겁니다. 채색은요, 글쎄요, 시간이 되면은 채색까지 들어가고요. 시간이 안 되면은 채색은 유튜브 다시 보기에서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할게요. 여러분들 채색하는 거 배우려고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수세석을 안 한다고 하면은 살짝 조금 전기줄은 나왔죠? 그러면은 나무 이제 여기에 나무 표현을 할 거고요. 선생님 아무 말 안 할 때 잘 되겠죠? 집중 중이라는. 물론 지금은 이제 익숙해서 그러려니 하는데요. 이게 뭐랄까요? 말을 하면서 주저리 주저리 떠들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좀 하면서 해도 돼요 얘기를 하는데 좀 관찰을 하면서 좀 중요한 부분 이런 시대를 할 때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 집중이 되기 때문에 간판 무슨 집인지 모르겠는데 간판에 있어요. 살짝 나온 부분도 있고 빗물밭이 그런 거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냥 사진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다라는 게 아니겠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 들어와서 보는 학생이 있으려나요? 중간중간에 같은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은 충정동 아니 충정역 동도 있었던가요? 3번 출구 빈티지 골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위에 카메라 봤어요. 잘 나오나? 왜냐면은 선생님 편집할 때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습도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같이 삽입을 하잖아요. 그거 보이라고. 그리고 어떤 분이 아마 우리 학생 같지는 않아요. 댓글을 달아놨는데 실시간 그런 속도 선생님 보통 30배속 40배속 많게는 50배속으로 들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냥 보여주려고. 네, 실시간도 일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실감 있게 보인다, 현장감 있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를 표현할 때는 자유곡선입니다. 삐뚤삐뚤하게 스프링 곡선 노지가 많이 나와진다는 점. 그림자 나무 그릴 거고요. 나무를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요. 재밌는 거는 제일 나중에 하려고. 이게 뭐라 그럴까? 차양막? 차양막 같은 게 있고요. 전동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 봅니다. 타프? 타프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관절이 보이네요. 이쪽 끝은 더 없나요?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세로 사진인데 가로 동네 가로 화면의 동네를 만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옆에 쓰려면 선 쓰려면 살짝 돌려야 되는데 그럼 화면이 돌아가잖아요. 보는 여러분들 할 때 어떡할까. 이 마포 쪽인데 여기 이만큼인데 자, 한번 화면 돌리지 않고도 되는구나. 이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는데요. 촬영용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그냥 되더라고요. 자랑이었어. 여기는 오픈이 돼 있는 가게 같고요. 벽돌담으로 아주 이쁜 색깔의 가게입니다. 아, 선생님이 오픈 채팅방 말 되게 늦게 하죠. 이제 집중하면서 갑자기 집중 들어갔어.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전시회인데요. 작년에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시장 예약까지 다 잡아놨다가 취소가 된거 있죠. 근데 올해는 어떻게 조금 됐습니다. 여건이 허락이 돼서.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전시 동영상을 올려놨거든요. 다른 영상들은 이제 보는 학생들이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우리 예고 선생님 수업 나가는 학교 학생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이들 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가 갑자기 늘었어요. 선생님 유튜브 조회수가. 선생님 유튜브는 아직까지는 비영리 유튜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글쎄 구독자 1000명이 되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비영리 유튜브에서 자료실 용도예요. 수업용 자료실, 학생들 수업용 자료. 그리고 선생님 자료가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풀이입니다. 나중에 유명해져도 그렇게 할 건가요? 그건 유명해지면 생각해 볼게요. 벽돌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는 곳이 아닌데, 선생님이 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네요. 벽돌담입니다. 이 빈티지 골목, 그런 데는 벽돌담들이 있어요. 저쪽방향으로 투시를 주는 건데, 투시를 굉장히 엄격하게 주지 않아도 관계는 없다고 했죠. 구조적 안정 때문에 넣는 건데, 투시가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입시생들은 다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잘 지켜주고, 비전공자 학생들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편하게 그리는 거를 중점을 주세요. 재밌게 그리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주 동안 봐왔던 거리 풍경, 그날의 날씨, 공기의 색깔, 바람의 냄새, 얘기하고 되게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멀리 있는 건 약하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진하게 보이죠. 공기의 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내가 얘기했지만 말 못하는 것 같아. 바람의 냄새. 왠지 여기서는 마포 갈비집에서 고기 냄새가 이렇게 솔솔 올라올 것 같은 느낌 안 드나요? 오늘 저녁은 갈비야. 여러분 수업 끝나고 바로 이제 저녁 시간인 거죠, 혹시? 선생님도 그런데 저녁 끝나고 나면 바로 저녁 시간인데 오늘은 선생님이 아트페어를 가야 됩니다. 대전에 있는 아트페어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를 가기로 해가지고 여기는 포장마차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포장마차 같은 그런 분위기. 이게 문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천정에는 조명인 거죠, 이게.
빈티지 골목이라고 했는데 빈티지 아닌 어떤 소품들도 있긴 하네요. 사실 천정 구조물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살짝 얼버무려도 됩니다. 조금 꾸며 그리는 거죠. 틀어졌네요. 지금 붙여놓고 그리는 게 아니라서 왼손으로 그림을 꼭 잡고 그리고 있어요. 화면에서 틀어질까봐 고정시키면 좀 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잡고 시작했으니 끝까지 잡고 있어야죠. 선생님이 만년필을 종이 이렇게 긁히는 소리라고 할까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방금 소리는 페이스북 알림 소리였습니다. 아, 소리가 들어가죠. 이 뭐죠? 이 긁는 소리.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들어간 것 같은데. 벽돌은 이렇게 하나씩 어긋나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긋나게끔 중간에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적인 아니라도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는 부분이 보고요. 여기 옆에 벽에 보이는 벽돌은 이 가게 벽이 워낙 반들반들해서 반사되는 데서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너무 말을 많이 하면서 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말이 많으면 편집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말 다 따되고 그나마 요즘은 선생님이 자막을 안 넣고 있죠. 작년 영상들은 자막을 넣는데 자막 넣으면 시간이 배가 걸려요. 아까 여러분들 선생님 타자 치는 거 봐서 알겠지만 독수리 타법 세대입니다. 오래 걸려요. 상당히 좁은 골목인데 가로에 그리다 보니까 아주 넓은 골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만큼으로 암축돼야 되는데 이거 넓은 골목이 됐어요. 사각거리는 이 만년필의 사각거림 들리나요? 안 들리나? 저 소리입니다. 종이가 긁혔네. 방금 휴지로 니베에 묻은 잉크를 빨아들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급격하게 톤이 확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펜 립을 바로 해서 잉크를 조금 흐르게 해야 돼요. 잉크가 좀 흘러나오게끔 한 다음에 다시 뒤집으면은 나오죠. 이렇게. 아, 또 안 나오네. 좀 진한 곳을 찾아서 진하게 들어갈 부분을 찾아서 키보드랑 부딪힐 것 같아요. 무슨 소리죠? 아, 학생 나갔다 들어오는 거군요. 네.
요즘 그거 알아요? 선생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3주간 엄청 늘어난 거예요. 잘 모르는구나. 늘어났습니다. 쉬는 동안에 선생님이 올리는 영상들 독도인데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유튜브에 하루에 두세 명씩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나? 근데 학생들은 구독 안 하던데 지금 200명이 넘었죠. 여러분들 3주 전 그때가 100? 70? 80? 100몇 명이었던 것 같은데 늘어났습니다. 독도 그리고 나서 독도 때부터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대우서점 그거는 뭐 특별한 설명도 없어요. 영상에 뭐 설명도 없고 그냥 혼자 쭉 그리는 거를 빠르게 그냥 편집해서 올려놓은 건데 조회수가 지금 다른 어떤 그림보다도 많아요. 설명인 것도 아닌데 아마 알고리즘을 탔나 봅니다. 계속 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튜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러나 했는데 구독 좋아요가 많이 눌려야 조회수가 늘어나고 노출이 많이 된대요. 선생님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지 알죠? 아까는 뭐 비영리 채널이고 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네? 자, 이 창문에 비친 반대편 이 반사된 반영된 그런 그림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되면은 그 부분까지 묘사를 하고요. 시간이 안 되면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리자 여기. 그건 이 마포 갈비집은 아니고 그 뒤에 집, 그 뒷집이 여기 반영이 돼서 보입니다. 유리물에 이 앞 건물 유리물에. 반영필 소리가 사각사각 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죠. 사각사각 요 느낌 때문에 사실 반영필을 치는 걸 좋아합니다. 볼펜이나 연필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감성이 있고요. 피그먼트 펜, 우리 전공자 학생들은 피그먼트 펜 많이 쓸 텐데요. 선생님이 추천한 종이 이 머메이드지가 닙을 굉장히 마모를 시켜요. 펜 끝 앞에 그걸 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치 사포에 긁는 듯한 이런 묘사를 쭉 하면은 앞쪽이 다 달아요. 특히나 이제 그 스테들러 그 앞에 닙이 이렇게 튼튼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몇 번 그리고 나면은 앞에가 다 잉크가 떨어지기 전에 닙이 마모가 돼버리죠. 그래서 만년필을 쓰는데요. 만년필도 선생님 맨 중국산 이 저가 저렴이만 얘기를 하죠. 많이 답니다. 지금 한 학기 수업하고 나면은 만년필 살아남는 애들이 많구나. 몇 자루는 못 살아남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펜촉이 달아가지고 선이 잘 안 나와요. 그런 애들은 이제 보내줘야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림 엄청 많이 그리는 사람 같아요. 그럼 별로 그리지도 않으면서 펜촉이 막 수십 자루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빠가 가지고 있는 고가 만년필로 이런 스케치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아빠들 어디서 선물 받거나 그런 좋은 명품 만년필도 가끔 있어요. 그걸 우리 선생님이 어반 스케치야 만년필로 하면 좋대 해가지고 그걸로 막 벅벅 긁고 그러면은 아빠 많이 슬퍼하세요. 혹은 노여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나무 표현 해보겠습니다. 나무 표현 이렇게 자유곡선
어떻게 보면 선에서 가장 쓰기 부담 없는 선이에요. 쉽고 부담 없는 선. 털선 다음으로 쓰기 쉬운 선. 그걸로 저기 보이는 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대략 한 10분 정도 표현하고 또 한 10분 하고 선생님은 20분까지만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10분 쉬는 시간 10분 줬다가 이제 총평을 그림 같이 볼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럴 겁니다. 자, 이 곡선 나무 표현하는 요령은 이렇게 외곽선을 먼저 잡고요. 나무에서 좀 어둑어둑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위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은 외곽선 먼저 잡고 조금 어두워 보인다 생각되는 부분 그래야 나무가 입체감 있게 잘 나오고요. 인위적으로 약한 선을 많이 필요해서 그릴 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 보여준 것처럼 닙을 이렇게 대서 잉크를 쫙 빨아들이세요. 그리고 딱 쓰면은 선이 좀 약하게 나와요. 점점 진해지게 나오고요.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진하게만 나오니 아까 쓴 요선과 지금 휴지에 잉크를 좀 빨아들인 다음에 쓰면은 약하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휴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중국팬이다 보니까 갑자기 언제 잉크가 확 나올지 몰라서 대비하는 정도로 휴지를 그립니다. 만년필 파는 사람분들이 보면은 선생님 수업 보면은 별로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안 좋으시겠다. 나 같아도 안 좋겠다. 수입해서 와서 파는 자기들 물건인데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나쁜 얘기,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이 펜의 장점은 그 트위스비 에코 펜을 꼭 닮았다라는 거하고 필감이 참 좋습니다. 사각사각 하는 느낌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플래티넘 프레이저 프로시안보다도 더 좋진 않고요. 그 비슷합니다. 그 걔네들은 몇만 원 했잖아요. 그 비싼 펜보다도 좋다고는 얘기 못하겠고 비슷해요. 이 만 원짜리가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참 마음에 드는 학생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펜이라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약해요. 내구성이 약합니다. 아, 그거는 다이소 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이소 펜도 내구성이 약하던데 만년필이 이름 그대로 뭐예요? 만년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만년 동안 써야 되는 그래서 만년필 아닌가? 근데 부서져 버리면은 약간 조금 힘 줬다고 해서 부서져 버리고 그러면은 만년필 아니잖아요. 잉크를 너무 빨아들였나 보네. 잉크를 너무 많이 빨아들여서 색감 톤이 약하게 나와요. 너무 약하게 나온 느낌. 그걸로 이렇게 이왕 약하게 나올 때 멀리 있는 나무를 그리죠. 자, 여기 있는 침엽수. 침엽수 그리려니까 또 진하게 나와. 다시 아래 그럼. 여기도 약하게 나오고. 예, 곡선선 쓸 때하고 지금 선을 이렇게 짧게 털선 쓸 때하고 그때만 잉크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느꼈어요. 마치 빛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 얘기했었죠? 아, 이 단점. 네, 약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이거 순간접착제로 캡만 지금 두 번 접착했어요. 이 캡이 이게 트위스트 방식이에요. 돌려서 잠그는 거 트위스트 방식인데 여기까지 잠가야 되는데 혹시 잉크가 마를까봐 조금 더 돌렸어요. 그랬더니 빠직하면서 이 중결링하고 캡하고 쩍 벌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마음도 쩍 벌어졌어요. 약하더라고요. 몰라요. 그 대만 원 정품도 약할지 모르죠. 그래도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다이소 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조심조심해서 쓰는데 초창기에는 힘을 좀 줬어요. 좀 진하게 그리려고 힘을 딱 줬는데
바디하고 이 부분하고 톡 부러지는 거예요. 잉크도 톡 나와버리고. 그래서 아, 내구성이 약하구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생님 눈독 들이고 있는 만년필이 황동. 금은 너무 비싸고. 황동 배럴. 이 껍데기가 이제 쇠 재질인 거죠. 금속 강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가공하기 어렵고요. 재난 문자 왔나요? 또 어딘 어느 동네인가? 코로나 아니 요즘 코로나 발생한 거 문자 안 오지 않나요? 아직도 오나요? 재난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나무로 다시 돌아와서 휴지로 잉크 쭉 빨아들이고 약하게 나올 때 나무부를 약한 부분을 그려 나갑니다. 만년필을 그릴 때톤 조절하는 방법 알겠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그 처음부터 안 가르쳐줬어요?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알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 때 그때 그림 그리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알게 된 기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나뭇가지들을 그리는데요. 나뭇가지는 선이 아니라 선생님 좀 약간 점선으로 표현하고 있죠. 나뭇가지들 탁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밝은 부분에서만, 아까 어둡게 칠한 데는 나무 가지들에 의해서 사라져버릴 테고, 밝은 부분들만 나뭇가지가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있죠? 옆에 있는 거죠? 혹시 혼자 있나 싶어서. 이게 뭐늘 선생님 수업이 혼자 떠드는 수업이라 좀 그렇긴 한데 화면상으로는 여러분들 이름들이 다 있긴 합니다. 우리 2학기 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비디오를 좀 오픈해주고 그려주면 좋은데 PC로 접속 중인 친구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핸드폰으로 접속 중인 친구들은 카메라 켜놓고 있으면은 이 배터리가 광탈을 뗍니다. 쑥 따라 버려요. 지금 3시간 동안 접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3시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핸드폰도 뜨거워지고 배터리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비디오를 못 켜도 이해를 해주는 게 배터리 사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PC로 접속 중인 친구들은 얼굴 좀 이렇게 보면서 그리면은 좋지 않겠어요? 다음 학기에 또 이제 개설돼서 다른 학교 와서 또할때 얼굴 꼭 보면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좀 낯설지긴 하죠. 이 같은 반 친구들도 쑥스러운데 서로 얼굴 보면서 그리는 게 서로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다 모르잖아.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같은 반 우리 친구 아니면은 옆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럼 되죠. 그건 선생님도 이해합니다. 이해해줘야지. 그래도 여러분들 이름들이 요 앞에 쭉 있기 때문에 덜 심심합니다. 이번에 좀 혼자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것도 뭐 이렇고 쓸쓸하게 그리는 건데 여러분 옆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자꾸 얘기하면 더 슬퍼지나요? 자, 이렇게 뒷부분에 나뭇가지 표현이 됐고요. 그 외에 이제 미처 표현이 안된 부분들 미처 표현이 안된 부분들 디테일 좀 살려주고
선생님은 마무리합니다. 지금 선생님 바다 고민 중이에요. 타일에 쭉 어떤 문양들이 있는데 이걸 그릴 것인가? 하여간 하얗게 냅둘 것인가? 하얗게 냅두자니 뭐 좀 덜 그린 것 같고 다 그리자니 그게 틀릴 것 같고 틀리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자고 해놓고서는 선생님 그림 그릴 때 틀릴 거 무서워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백의 미를 위해서 남겨놔야겠어요. 지금도 벽돌담이었네. 때마침 마녀필에 잉크가 잘 안 나와주고 있네요. 멀리 있는 벽이라 약하게 그릴 생각이었는데요. 바닥에 그림자 라인 좀 작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봇대 앞에 앉아있는 고양이 보이나요? 아, 그림자 넘어가 버렸네. 전봇대 앞에 고양이 한 마리 있는 거 확대해 보면은 있어요. 전봇대 앞에 누가 쓰레기 버렸나 싶었는데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게 그려져? 고양이 갔나? 자, 고양이까지 표현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도모 그릴 때가 쭈글쭈글한 도로 바다 보도블로 이런 정도로만 표현할래요. 저 건물 같은 도로 보도블록을 다 연결할 자신이 없어. 시간 내에 못 그린다는 말은 안 하고 맨 뒤에 있는 저 멀리 보이는 무슨 딩 빌딩이겠군요. 저 딩 건물은 생략할라 합니다. 채색을 들어가게 된다면은 스케치 없이 그냥 물감으로만 표현할 계획이에요. 그래야 저 멀리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 뾰족이 다부 좀 더 하고 이 2분만 더 하고 종료할게요. 시범은 종료하고 여러분들 이제 쉬는 시간 갖고 30분 수업부터 완성된 학생들은 작업 그림을 전송해 주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질문해 주시고요.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무슨 저 다음 시간에 못 나와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건 취소. 48분 동안 이게 녹화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냥 하자 그럼. 지금 녹화 중이죠? 녹화 버튼을 안 눌렀을까봐 중간에 끊어지면 소리 맞추기도 어렵고 사실은 딱 소리나는 거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카메라 두 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 두 개 영상을 이 소리 싱크롤 딱 잘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난 그 예능 같은 거 할 때 박수를 손뼉을 한번 치고 하나 선생님이 작업을 해보니까 뭔가 큰 소리 하나가 있어야 두 개의 영상을 딱 맞추기가 좋더라고요. 그랬던 거였어요. 저기는 나무였구나. 자,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실시간 시범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분간 쉬었다가 30분에 다시 재접속해 주고요. 30분 재접속 시에 출석 남기는 거 알죠? 그리고 50분까지 여러분 실습작을 보내주고
뭐가 눌렸니? 쉬었다 갈게요. 네. 자, 10분 쉬겠습니다.